여긴 유인의 베테이 치키입니다. 2018년 6월에 다녀온 료칸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옛날 스타일의 료칸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료칸을 그렇게 즐겨 찾진 않는데, 유인하면 아무래도 온천이니까 그래도 유인에서 료칸을 한번 가보려고 검색을 하다가 거의 호텔과도 같은 현대적인 료칸이 있어서 이번에 한번 찾아가 보게 됐습니다. 위치는 유후인 메인 거리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요, 유후인 마을 안에 있습니다. 모든 객실들이 별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옆방에 방해를 받지 않고 조용히 료칸을 즐기기에 좋았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객실은 코데말이라는 객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탁자하고 소파가 있는 작은 거실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 침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침실은 보통의 료칸처럼 일본식이 아니라 여기는 서양식으로 갖춰진 침대가 갖춰진 객실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일반 호텔에서 볼 수 있는 전기포트 뿐만 아니라요, 공기청정기와 전자레인지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곳 창밖 풍경은 한가로운 농촌 분위기입니다. 마치 시골에 있는 별장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이제 이 안이 욕실입니다. 욕실에는 간단하게 유카타와 수건들이 잘 정리되어 있고요. 다시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비밀스러운 욕실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가 바로 이 방을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개인 온천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좀 더 나가면 나름 노천 온천의 느낌을 낼 수 있는 욕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꼭 바깥이 아니더라도 이 안쪽에 있는 욕실에도 문을 열면 바깥 풍경을 충분히 감상하시면서 목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료칸들에서는 그 다다미 특유의 냄새도 나고 건물이 좀 오래돼서 좀 삐그덕거리는 소리 이런 것들이 좀 많은데, 이곳은 깔끔하게 침대로 구성되어 있었고 수리도 잘 돼 있어서 지내는 동안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이곳 베테이츠키의 가장 큰 자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식사들인데요. 저녁은 계절마다 바뀌는 메뉴들로 카이세키 요리가 제공됩니다. 카이세키 요리들은 입보다는 눈이 더 즐거운 요리들입니다. 너무나도 정갈하고 멋진 요리들을 눈으로 한번 같이 감상해 보세요. 이 카이세키 요리들을 보는 건 매우 즐거웠지만, 사실 이 카이세키 요리를 먹고 나서 편의점으로 달려가 편의점을 털었다는 건 비밀 아닌 비밀입니다. 이제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 식사도 본관 건물로 가시면 조식당으로 안내해 주는데요. 이 조식당에서 보는 일본식 정원 풍경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음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매우 정갈하고 신경을 많이 쓴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대접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큐슈를 여유롭게 돌아보며 유후인의 1박 머무를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다시 이 베테이 이츠키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이런 료칸을 즐기려면 일정뿐만 아니라
주머니 사정도 넉넉해야 할 것 같습니다.